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올 한가위는 유례 없는 언택트 명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많은 지역민들이 가족, 친지 방문이나 차례 성묘를 포기하는가 하면 벌초 대행 신청은 크게 늘었습니다. 박정 기자입니다. 해마다 추석이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생활하는 7남매가 대구로 모였던 한정석 씨. 올해 처음으로 각자 한가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. 코로나 확산세가 숙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. 올 추석에는 뭐 세상이 이러니까 뭐 정부 실책에 따라야 안 되겠나. 이렇게 말할 걸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대구 가까이 친척들이 모여 살지만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지난 봄부터 가족 제사도 포기했다는 동경자 씨도 이번 한가위는 조촐히 보내기로 했습니다. 아, 그리고 사촌들끼리도 잘 이래 되고 있어도 요번에도 제사 때도 참석 못 했으니까. 코로나 때문에 자기 가족끼리만 지내고 있으니까.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추석에 가족 친지 모임을 포기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. 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모여 차례 준비를 하거나 벌초에 나서던 풍경도 옛말. 제수용품 관련 업체는 평소보다 문의 전화가 줄어든 반면 벌초 대행 문의는 급증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서비스 신청이 30% 이상 늘었습니다. 서울에서 지금 계신 분들이 출향 인사들이 전화가 문의가 많이 옵니다. 그래서 벌초를 대행을 좀 해주면 안 되느냐. 그래서 예년보다가 지금 예측으로는 한 25%에서 30%. 또 성묘객 쏠림을 막기 위해 온라인 성묘 서비스가 등장하는가 하면 고향 방문 자제 차원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도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민족 최대 명절 올 추석은 친지가 만나 서로 정을 나누기보다는 멀리 떨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전하는 언택트 한가위가 될 전망입니다. TBC 박정입니다.